담배를 살때 폐암을 달라는 요즘 금연 광고. 한편으로는 섬뜩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런 광고보다 더욱더 강력한 담배로 질병이나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증언형 금연 광고가 연말쯤 나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서 오세요. 후두암 1mm 주세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TV에서 방영되는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입니다. 흡연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그 강도가 높아 홍보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강력한 금연 광고가 연말에 나옵니다. 복지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12년 3월부터 시행 중인 흡연 경험자들의 좋은 시리즈를 본떠 만든 TV 금연 광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흡연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직접 출연해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는 정은영 광고입니다. 오랜 흡연으로 목에 구멍난 한 여성 후두암 환자는 외출할 때 발음 교정 장치와 틀니를 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흡연했다는 버거병으로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의 사연도 담겼습니다. 이 광고는 2012년 시행 첫 해 3개월간 최소 160만 명이 금연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22만 명 정도가 실제 금연에 성공할 정도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 피해 환자 섭외를 위해 관련 확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담배 경고 그림 시행과 함께 한국판 CDC 금연 광고가 나오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